국내에서 유명한 한 탈모 관리 업체, 이 미세한 바늘로 두피에 원료를 주입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주입해서는 안 되는 화장품을 주입한 정황에 복지부와 식약처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유명 탈모 관리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51개 두피 탈모 케어 센터 온라인. 독자적인 기기와 특화된 케어 제품 개발. MTS, 미세바늘을 통해 두피의 탈모 예방 제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흡수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아주 미세 구멍이 있어서 안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시술. 두 배도 아니에요. 한층 저는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두피에 넣는 제품이 뭔지 묻자 애매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상품들. 의약품은 아닌데 화장품만. 이 업체 시술에는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바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닌 관리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만 가능하고 화장품은 안 되는데 업체가 말한 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미세바늘 기기를 미용기기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탈모 관리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의료행위 위반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MTS를 비롯한 그 K-뷰티 기술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